첫 만날 때 그때 뭐 인상이 굉장히 그때도 좀 이렇게 아니 조용남 씨 하면은 가요 프로에서 나와가지고 항상 한 번 더를 외치고 노래 끝날 때마다 이렇게 막 한 번 더 해가지고 또 한 번 하고 막 이런 가수로 이렇게 기억이 가장 많이 남았는데 네. 역시나 만나 보니까 횡설수설. 뭐 그러니까 약간 그 불안 장애 같은 그런 게 좀 있는. 이 방송 이 옷이 거북하다면 네. 내가 그냥 나가겠다고. 따뜻해집니다. 너 이거 원리 아니야? 이게 왜 이렇게 따뜻해지? 검사, 국선 변호인. 이제 내가 변호인, 내가 변호인. 음악은 규칙이 있는 강창이고. 좀 그런 거 있는 분 같은데 그 속에서도 그래도 다 이렇게. 갖춰져 있어요. 예. 예, 그렇다고. 다 이유가 있고 뜻이 예, 있고. 예, 그런 게. 그럼 선생님의 첫인상 이행시 선배는 어떠셨어요? 반대로. 나는 예. 그 잘할 것 같아. 그때는 이경 씨 무명은 아니고 뭐 이제 좀 올라올 때. 올라올 때. 고르공 여사로 막 이렇게 올라올 굉장히 때. 굉장히 저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. 그래서 저 쓰자 내가 우겼지. 근데 썼는데 진짜 엄청 오래 갔어. 엄청 오래 갔어. 12년이니까.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나를 이렇게 그때 체험설 면접을 딱 하는 네. 게 뭐냐면은 네. 자기가 이렇게 끌고 갈 힘이 없는 거야. 그러니까 누군가 옆에서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. 정리를 해줘야 되죠. 그런 사람을 네. 뽑은 게 나였다. 그러면 선생님 이야기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네. 그 옛날 93년도에 이야기하지 않았다면 그렇지. MC를 못했을 수도 있는 거네요? 내가 거기 초대함으로서 예. 이경실이 컸지. 아. 엄청나게 컸지. 언니는 어떻게 생각해? 이거에 대해서? 난 그냥 뭐. 말하고 싶지도 않아. 다 지난 걸 얘기를 해. 그러면 이경실 선배가 먼저 선생님을 알게 되고 네. 인연이 닿고 이승민 선배님 그 아, 뒤에? 그때 이제 그러면서 같이 프로를 하면서 네. 이제 오빠하고 저하고 그야말로 일주일에 한 번씩을 보면은 어떤 가족보다도 더 친해질 수가 있죠. 그렇죠. 조영남이라는 사람을 이제 제가 자주 만나면서 아 이분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조금 오해할 수 있는 부분도 나는 이렇게 다 이해가 되는. 그러니까 조영남이라는 사람을 정말 잘 알 수 있는. 예.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우리 연예인들 모임이 있었는데 그 연예인 모임에도 같이 합류해도 괜찮을 것 같은. 그래서 전화 와서. 저기 조용남 씨를 넣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괜찮겠냐 꼭 넣어야 되겠냐 여기도 반대했어 처음에 반대했어 왜냐면 산만하기 때문에 근데 회비를 꼬박꼬박 내겠다고 그러셔가지고 회비를 그렇게 잘 냈어 회비를 아니 회비만 아니라 자기가 첫 번째 모임에서는 자기가 밥을 샀어 밥을 사게 해가지고 그래서 더 이렇게 사람들이 뭐라고 못했던 것 같아요. 소금 먹었는데 물킨다고 얻어먹으니까 한 번만 나오게 하고 못 나오게 할 수 없잖아요. 큰 돈 썼거든 처음에 초장에 잡았어. 그냥 만났던 우리 개그맨들이랑 뭐 다 가수들도 있고 뭐 이수만 아저씨, 신영원 언니, 뭐 노사연, 그다음에 주병진, 이홍렬, 김자옥, 전유성, 뭐 박미선, 이경희 뭐 다 많이 있었어요. 그래가지고 나도 만나면 재밌었다. 만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딱 처음 만났을 때 첫인상 어떠셨나요? 조용하더라고. 밥값만 내고 조용했어. 그래서 아 괜찮은 사람이구나. 그래서 얻어먹고 나서 그다음부터 꾸준히 얻어먹기로 결심을 하고 그러고는 계속 얻어먹었지 지금까지. 근데 영원히 변치 않고 지갑을 열어. 와.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. 예. 응.